팩트는 중장기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기술을 전수하겠다 뭐 이런 의미고요. 얼라이언스는 저희 고객과 그리고 주변에 같이 하고 있는 회사와 같이 성장하겠다는. 중장기라고 하면은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처럼 고전압을 사용하고 크기가 집체만한 그런 기기들을 이야기하고요. 저희가 진단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주기적으로 시험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고장을 예방해서 그 관리자들이 행복해지는 게죠. 이 문구가 대표님의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설비를 잘 진단해서 그런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면은 고객들이 휴가를 언제든지 가셔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휴가 잘 다녀오시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로는 저희가 그거를 잘 진단을 마무리해서 저희의 휴가 또한 보장을 가장 친화기업 인증받은 게 가장 큰 기쁨이고요. 직원들이 행복하다면은 회사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님께서는 아마 기술 하나보다 모든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기술을 발전소나 플랜트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었나고요. 진단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각 설비별 특성을 반영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좀 더 고도화하고 많이 알려서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세계 최고의 진단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 팩트 얼라이언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홍상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중견기기 진단용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한 팩트 얼라이언스의 이상훈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팩트 얼라이언스 대표 이상훈입니다. 네. 팩트 얼라이언스, 사실 그 기업 명칭이 굉장히 제 느낌은 굉장히 설레는데요. 팩트 얼라이언스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 팩트 얼라이언스는 2019년에 한국 동서발전 사내벤처로 시작된 회사고요. 네네. 처음 들으신 단어겠지만 중장기기의 건강검진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 기타 발전소에 필요한 기구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기업 소개하면서 예. 중정기기라는 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 시청자분한테 좀 익숙지 않은 용어 같아요. 중정기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정기기는 말 그대로 무거울증, 전기전, 기기. 예, 무거운 전기를 쓰는 기기라는 말이 되는데요. 예, 보통 중정기기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중정기기라고 하면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처럼 고전압을 사용하고 크기가 집체만한 그런 기기들을 이야기하고요. 저희가 진단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얘들을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주기적으로 시험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란 뜻입니다. 중정기기와 관련된 인공지능 플랫폼 굉장히 좀 시청자분한테 와닿지 않는데요.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쓴다는 게 잘 네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중정기기도 사람처럼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검진 데이터가 이 기기가 건전한지 네네.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은 한 회차의 데이터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네. 각 기기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할 수 없고요. 그렇게 네. 되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DB화하고 각 개개 장비마다 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겁니다. 중정기기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렇게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기업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업 분야가 어떤 건지 좀 시청자 여러분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 저희의 주요 사업 분야는 건강검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그 수치적으로 해석하던 기존 방식을 떠나서 기기의 제작사, 제작 시기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해서 그걸
프로그래머화했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게 저희 일이었습니다.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이 기기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현장 시험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웹에 올려서 DB화하고 인공지능 분석해서 최종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게 저희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 서로의 그 플랫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항을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좀 이렇게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웹입니까? 여기 사업 플랫폼이? 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시니 네. 말씀드리니까 대부분은 뭐 일반인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하고 예, 예. 있는데 이 중장기기 특히 발전산업은 기간산업이라서 보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고요. 네네. 각자 회사의 설비에 대해서 각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특별히 모신 것은 이와 관련돼서 국내 최초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 구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동서발전에서 중장기기 기술 컨설턴트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게 보고서 쓰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학 박사인데 보고서 쓰기가 싫으십니까? 예, 그 조금 생뚱맞은 말이었는데요. 네네. 그 위원님도 한번 해보시면 건강검진을 하면 보통 한 100분을 건강검진하면 한 90분은 그냥 양호하십니다. 네네. 그리고 한두 분은 수술을 필요로 한다든가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한 4~5분? 네네네. 이분한테는 건강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해야 될지 판단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를 다시 또 끄집어 올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과거 데이터라는 게 대부분 뭐 문서 형태로 네네네. 각자 폴더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확인한다는 게 과정이 너무 어려운 과정이고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빨리 그래서 고객한테 솔루션을 좀 빨리 주면 어떨까 해서 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 고객층이 누군지 그리고 주 고객층의 이 플랫폼에 대한 어떤 반응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주 고객이라고 네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 플랜트가 될 거고요. 저희 과거에는 이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시험해서 네. 손으로 데이터를 적어서 사무실로 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문서로 네. 제공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플랜트들이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네. 시험도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고서를 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주가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면 현장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서버로 들어와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사용하는 고객들은 상당히 쉽고 또 자기들 데이터를 저희가 잘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도 사업 성적의 측면에서는 지금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너무 좀 시장이 좁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또 기업을 대상한다 해도 뭐 한전이라든가 특산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 제가 보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으로 오면 아무리 중요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기 시장은 연 네. 11%씩 증가하는 시장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네. 그 시장의 0.5%를 진단시장으로 봤을 때 한국은 현재 약 한 1200억대 시장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동남아라든가 여러 국가에서 그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발전소 등을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서도 사업을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외국에 진출하는 걸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충분히 저희가 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외시장 그렇게 나가실 때 한국의 전력과 관련된 진단이라든가 경쟁력 수준이 어느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우리 경쟁력 수준이 상당히 높으면 해외 시장에 개척하기가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쪽하고 네네. 미국 쪽이 좀 진단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쪽은 이 기기가 견딜 수 있는 한도까지 압력을 준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얘가 견디면 사용하고 고장이 나면은 버립니다. 네. 수리를 한다든가.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얘한테 그 건강검진 하듯이 네. 간접적인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서 얘가 어떤 상태인지 유출을 해내고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외국, 특히 미국 같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많고요. 네.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기술을 활용해서 얘에 대한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미리 예측하는 게 더 기술력으로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기 진단 관련해서 그렇게 글로벌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을 이렇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고도화하고 있는 회사도 지금은 실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좀 널리 알리고 그래서 글로벌 진단 기업으로 커가서 예, 당진에서 이 좀 작은 시골 마을 같은 당진에서 시작했지만 예,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국제적인 어떤 표준이 있어야 예, 예. 아,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경쟁력 평가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런 분야에 도입할 때 국민들이 좀 인식시킨다든가 그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쪽 맞습니다. 분야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렇게 없어서 그런 양분화 경향이 나는 거니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식 방법, 아시아 쪽 방법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미국이 그런 압력을 가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시는 거고 한국은 이런 섬세한 방법을 선호한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국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 국제 기준에서는 건강검진할 때 간수치가 100에서 200이면 네네.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수치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데이터를 추적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DB화해서 얘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고장 사례를 매칭해서 얘가 이런 정도의 변화가 생기면 고장이 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이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다른 그 이 기술을 적용 가능성이 있는 적용 분야를 좀 다른 분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중전기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저희가 향후에 생각하고 있는 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설비 관리 데이터가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직원이 온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설비가 고장났을 때 자료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설비를 두고 그 설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물론 뭐 저희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도 충분히 괜찮은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은 중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발전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터빈 분야까지 기계적인 분야까지 해서 저희가 이미 이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 분야의 특성만 잘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종합적인 플랜트 관리 시스템까지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음이 나빠서 Factor Online Sensor 하면 Factor FACT를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PACT 이렇게 해서 Alliance는 뭐 시청자분도 요새 영어를 잘 하시니까 아실 텐데 PACT의 Factor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오늘 좀 P서부터 시작해서 PACT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PACT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양 국가가 서로 돕기 위한 협약이라는 뜻이 네네네. 있습니다. 저희 회사 생각하고도 맞는데요. P는 그 파워 이퀴먼트, 그러니까 중전기기를 이야기하고요. A, 어널리시스, C, 컨설팅, 앤드 트레이닝. 그래서 중전기기 관련해서 분석하고 컨설팅하고 교육까지 총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란 저희 회사의 주 업무를 나타낸 이름이고요. 얼라이언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 고객사들의 고장이 없으면 고객사는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행복하고 같이 가겠다, 고객사하고 같이 성장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얼라이언스라는 이름
기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PACT 협약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업과의 어떤 협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 박사님이 그쪽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지, 그게 이 회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주요 사업 모델이 충전기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충전기기 대부분의 가격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신 고객사들은 대부분 큰 기업들이고요. 그 큰 기업과 같이 연합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충전기기를 수리하는 회사, 저희처럼 진단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뭐 관리하는 회사, 뭐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한 회사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회사들이 같이 해야 이런 고객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겁니다. 동서발전의 그 사내벤처로 출발하셨다면요. 그 계기가 예,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게 회사를 입사를 했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동서발전이 저한테 참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처음에 입사해서 발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줬고요. 그 이후에는 ERP를 도입할 때 그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시스템에 올리는 그런 일을 하게 했고요. 또 나중에는 그 거의 12년, 13년 정도 충전기기 관련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예, 그런 역할도 주고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가 그 최근 들어서 사내벤처 붐이 일었고 그 제도를 통해서 저도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좀 전에 말씀드린 보고서 좀 쉽게 만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객한테 빨리 솔루션을 주면 고객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한국 동서발전의 사내벤처 시청자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얼마큼 그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거 좀 잠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저는 한국 동서발전 사내벤처 두 번째 팀이고요. 네네. 어제 여섯 번째 팀 심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내벤처를 권장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는 이 제도를 좀 이해를 못해서 해도 될까, 뭐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관심이 많아지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뭐 사업화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회사에서 설비를 개선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뭐 특허라든가 이런 게 성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인공지능 플랫폼 관련해서 특허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국제 특허 두 건 출원 중이고 네네. 국내 특허 다섯 건 출원 중이고요. 네네. 뭐 ISO라든가 성과 공유 기업, 가족 친화 기업, 그리고 뭐 각종 IR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대도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매출 증대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2019년 9월에 네네. 설립을 했고요. 19년 당시에는 뭐 5,4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의 매출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년에 7억 5천, 작년에 9억 8천, 올해는 한 15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향후에, 팩트 어널리스트께서 향후에 목표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그 충전기기 진단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근데 그 저희 주위에 보면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 그 좋은 기술을 소위 말하는 기간산업, 발전소라든가 플랜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적용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기술들을 기간산업, 발전소 등에 소개시켜주는 일을 더 하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몇 가지 공동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그런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올 연말쯤 되면 한 가지는 적용이 될 겁니다.
사람의 이렇게 업무의 특성을 보면 인력 구성이 좀 다른 데보다는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반 공개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한국 동서발전의 동료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잠시 말씀해 줄까요? 아무래도 뭐 IT라든가 인공지능은 외부에서 많이 좀 채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 인력 구성의 어떤 특성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컨설턴트로 한 12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관계된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 회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네네. 같이 하고 싶다고. 저는 뭐 급여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시험팀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기술기획팀에는 제 지인분들이 와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저희 그 ICT 분야는 그 제가 오랜 기간 알고 있던 분들의 회사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일은 그대로 일도 약간은 이렇게 외부하고 같이 잘하는 분야의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을 2019년 창업 이후에 매출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초기 중장기기부터는 초기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지 물론 한국 동서발전의 산업벤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습니다는 혹시 그 기업을 지금 해설 한 3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희 회사 모토 중에 하나가 5023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잘 아는 이야기이실 겁니다. 꾸준히 산을 옮기기 위해서 흙을 나르다 보니까 누군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네네. 그분이 산을 옮겨주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시험 장비 자체가 수억씩 하는 고가 장비입니다. 네네네. 그거를 한국 동서발전에서 저희한테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창업진흥원을 비롯해서 각종 창업기관에서 저희 사업의 사업 모델의 사업성을 보고 또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보통은 스타트업들이 초기에는 어떤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거쳐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저희는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꿈꾸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데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네. 생각을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이 앞으로의 그 팩트 얼라인스뿐만 아니라 이 박사님의 어떤 개인적 어떤 이렇게 계획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팩트 얼라이언스는 중장기기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의 회사이기도 하고요. 진단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각 설비별 특성을 반영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좀 더 고도화하고 많이 알려서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세계 최고의 진단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너무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술을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그런 중개 역할도 하고 저희 스스로가 또 어떤 산업 현장에 사용할 센서 같은 것을 자체 개발하는 그런 기술 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종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는 좀 관련이 없겠지만 병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어린애들이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작은 돈이나마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 사업을 잘해서 그리고 많이 키워서 성장해서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가 되는 게 저희 마지막 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마지막에 어린이를 위한 그 무료 병원을 만든다는데 가슴이 울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을 일구는 본통 오는 사람은 돈 벌기 한다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려운 특히 어린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하신 데에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에서 항상 가지는 가고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배우는 자리였고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